어젯밤 니니어 신학 도서관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논제는 기독교 희락주의자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희락주의자는 헤드니스트입니다. 그 전날은 크리스찬 희락주의와 자기 부인과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 패널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독교 희락주의로 충만해 있고 오늘 아침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의 핵심에 아주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라는 단어 앞에 희락주의가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해 지금 장난해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 주일에 여기서 서쪽으로 290km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서 그러시나요? 그런데도 장난기 있는 용어로 장난하실 때인가요? 아니요. 저는 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 영으로 예배드릴 때 저는 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장난하는 것이 싫습니다. 교회가 장난하는 것을 분해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7천 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극심한 고통으로 죽었습니다. 대부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이 지역은 1,900억 달러를 잃었고 수천 명이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노마 카운티 산불로 캘리포니아 주에 28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몇 주간 14,000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명이 사망한 일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외교의 줄다름질을 하는 것으로 핵전쟁 직전까지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샬럿츠빌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노력으로 이루어낸 인종화합을 위협하는 활시위가 당겨진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모인 이곳에 각자의 수많은 고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암 환자도 있습니다. 이혼하신 분과 이혼 직전인 분도 있고 가출한 10대 자녀도 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실직자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몇 명은 생애 최악의 기간을 보낸 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희락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한 삶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독교 희락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로 50년 전인 1968년 가을에 거의 50년 동안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심각한 긴장의 해결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 50년간 그 어떤 것보다도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내린다면 성령과 저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저의 50년 전 갈등의 해소입니다. 전 카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에서 자랐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요. 남부 침례교회요. 웨이드 햄프턴가로 복음을 사랑하는 행복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가족과 교회에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제 삶에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이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성경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고 제 모든 행동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는데, 아들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버지께로부터 그걸 알았어요. 성경에서도 봤고요. 또 다른 사실도 알았어요. 주니파이프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간 금식하고 나면 배고파 참을 수 없는 것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하면 도덕성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억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뜻은 제단에 바치세요.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 행복 둘중 하나인가요? 나의 갈망, 간절함, 소망, 열망, 뜻, 내 안에 불타는 열정을 다 제단 위에 죽여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만 남아야 하는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 좋은 교회를 다니셨네요. 문제는 저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로 저는 실제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히튼대학교 캠퍼스를 나와서 저는 저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빈민지역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독교 희락주의의 핵심 본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의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말씀입니다. 그 갈등을 해소해 주었고 지난 40에서 50년간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이끌어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볼 것입니다. 원어가 모두 담겨있는 번역본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번역본은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어요. 예를 들면 이는과 같은 단어입니다. 20절과 21절을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ESV 본문은 아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메갈라입니다. 예수님이 커져야 합니다.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것은 그저 하나의 열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 전체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바울의 여러 열정 중 하나가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 살고 죽습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청소년 때부터 1968년까지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2절 앞부분에 이는으로 이어지는 논리말입니다. 21절에 이는 또는 왜냐하면은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한 토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삶과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저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 일의 기초는 무엇이죠? 21절을 잘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20절에 살든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죽는 것,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21절에 죽는 것이 20절에 죽든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21절에 어떻게 살든 죽든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이 20절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나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육신의 몸과 더욱이 나의 죽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건지. 바울이 대답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내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합쳐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는이 문장의 설명과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배우자가 없어지고 성관계도 자녀들도 노후생활과 취미가 사라집니다. 부활 전까지는 모든 육신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영은 천국에 그리고 육신의 무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한 것일까요? 죽음은 크나큰 상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 무엇보다요? 그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문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유익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유는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익함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죽음은 사라지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내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의 가장 만족이 되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제가 정의하는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 순간에 예수 안에서 깊게 만족한다면 누가 높아집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